네, 가구 인테리어 업체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한샘인데,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는, 그러니까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거죠. 네, 이해라 기자. 네. 네, 맞습니다. 요새 이 지분 매각 소식 들리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샘도 그중 하나인데 오늘도 그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약한 와중에도 가구 업종이 가장 큰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바로 M&A 시장에 한샘이 매물로 나왔다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이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30% 상당이 매각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30%에는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조창걸 명예회장의 지분 15%를 포함한 것이라서 결국에 이제 경영권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30% 이상이 이제 매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각 규모는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력한 인수업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 에쿼티, IMP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쯤에 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좀 순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가 이쪽에서 굉장히 인수 의사를 확실하게 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IMP가 대주주로 있는 곳이 또 오하임 INT인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레이디 가구로 이제 2016년에 인수를 해서 가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온라인 가구 이런 유통 쪽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연계해서 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앞서 한샘은 2018년부터 매각 의사를 좀 타진해 왔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는 가격 협상이 좀잘 되지 않아서 실패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 소식이 나오면서 창업한 이후에 51년 만에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51년 된 기업에 참 경영권을 맡을 사람이 없다. 그렇죠. 지금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죠. 네, 정확히 보셨는데요. 일단 조 회장 자녀들이 지분을 조금씩 갖고 있기는 한데 그세 자녀 중에 각 이런 경영권을 갖고 경영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조 회장도 앞서서도 경영 능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좀 공언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앞서 이런 재단을 설립을 해서 재단을 통한 경영 지배를 추진하기도 했었고요. 이 보유 주식 일부를 재단에 출연하기도 했고 이번에 매각 대상에 포함된 지분을 활용해서 이런 재단 통한 공익 사업을 좀 본격화하지 않겠냐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가구 인테리어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다라고 이 경영권 매각 이유를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전체 시장이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그만큼 경쟁 업체들도 맹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케아 잘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죠. 현대 리바트라든지 오늘의 집이라고 해서 또 인테리어 가구 온라인 플랫폼 업체인데 이쪽도 맹추격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한샘 쪽에서는 자사 한샘몰을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시선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가구 이런 거참 많이 바꿨다. 인테리어 네. 시장도 컸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장에 따라서 몸값이 지금 최고가다, 최적기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업계의 시선이 좀 다수이고요.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일단 작년 매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런 부분에서 매각의 적기다라는 시선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한샘 지금 재무제표 보니까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실적치가 영업이익이 2017년에 1,405억 원을 기록한 이후에 2018년에 한 500억 원대로 꺾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 달라진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이 이 집콕 기조에 따라서 가구나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부동산 시장 호황에 힘입어서 급작스럽게 이제 또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만 연 매출이 2조 원을 다시 돌파했고 영업이익도 크게 60% 전년 대비해서 늘어서 930억 원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한샘 등 인테리어 가구 업종들 좀 종목 전망 좀더 마지막 우리 해주시죠. 네. 네, 이번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자로 이제 신영증권, 유안타 증권에서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신영증권에서는 기업 가치 이런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에 변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이슈다.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일단 인수의 시너지
시너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말을 해줬습니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리모델링 시장 내 독보적인 입지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온라인 가구 시장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좀 공고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라는 분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구, 인테리어 업황을 좀 살펴보자면 가구 시장이 성장세긴 합니다. 2017년에 연간 성장률이 한 0.5%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네. 작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봤을 때 가구 산업 성장률이 각각 19%, 28% 이상 나타났거든요. 즉 가구 소비 시장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테리어 쪽도 보면 중장기적으로 이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런 이슈, 또 수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한샘 더불어서 현대리바트, LG하우시스, 하츠 등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